불법 정보 수집 파문을 겪은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전화통화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것을 그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을 예외로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희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한인 소녀와 LA 경관의 우정이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LA 경찰국은 황해나 양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마련해 그녀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미국 내 자폐 아동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0%가 증가했는데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바다로 쐈습니다. 이 도발 때문에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인 엄마가 이 식당 직원의 신고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를 했다고 직원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불법 정보 수집 파문을 겪은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전화 통화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행위를 그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상 상황엔 예외로 하자는 건데요. 이게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성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앞으로 미국인들의 대용량 전화 통화 정보, 이른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해 장기 보관하던 기존 프로그램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제한적인 정보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접근 허용 대상 정보도 발신자와 수신자 번호, 통화 시점, 통화 시간으로 특정되고 통화 내용은 제외됩니다. I'm confident that it allows us to do what is necessary in order to deal with the dangers of a terrorist attack, but does so in a way that addresses some of the concerns that people had raised. 대신 민간 통신회사는 지금처럼 18개월 동안 고객 통화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관련 기술자도 파견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 허가를 예외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비상상황인지는 적시하지 않아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관행을 폭로한 이후 이미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이 엇갈려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희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한인 소녀와 LA 경관의 우정이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투병 중에도 경찰서 봉사활동을 해왔던 고 황혜나 양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맨디 경관은 그동안 혜나 양을 돕는 일을 발벗고 해왔습니다. 어제 LAPD 경찰국은 황혜나 양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마련해서 그녀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한인 소녀가 있습니다. 해나 황양은 전 세계에서 100명밖에 없다는 조로증 환자입니다. 조기 노화를 일으키는 병의 특성으로 해나 양의 외모는 또래와 다른 모습입니다. 외모를 빼면 영락 없는 사춘기 소녀이지만 해나 양은 지난 1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What does Selena mean to you? She's my hero. 10대들의 우상인 셀레나 고메즈의 노래를 들으며 희귀병을 이겨내는 해나 양의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금세 퍼졌고 셀레나 고메즈의 병문 안으로 이어져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When she came in, I was shocked. So she's my hero.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남을 돕기 좋아했던 해나 양은 LAPD에서의 자원봉사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 봉사 정신에 감동을 받은 맨디 경관은 해나 양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둘의 우정은 봉사활동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둘이 함께 500개의 깡통 음식과 겨울옷을 모아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해나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One of the students that always stood out was Hannah Wang, and she stood out as a leader among the community because of her sincere desire to do community service, and she was always looking at what she could do to work with other people. 고 해나 양의 어머니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딸을 두었음이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하나가 저한테 있을 때 힘든 거가 더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가 같이 있어서 저한테는 축복이었다라는 거를 우리 하나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엄마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준 아이였다라는 거. 시한부의 삶을 살았음에도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고 해나 양. 그녀의 추모 행사에는 150여 명의 경관들과 지역 한인들이 참석해 해나 양의 마지막 모습을 기렸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내 자폐 아동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0%가 증가했는데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혼자 전자오락을 즐기는 12살의 샘 웨슬스. 만 2살 때부터 말을 안 하는 등 자폐증을 알아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본인과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샘은 이제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Basically, it's the fact that I have autism. And that I'm one of the few that can actually speak up for myself. So I feel I should speak for people who can't talk at all. 8살 이상의 미국 어린이 가운데 샘처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는 68명 가운데 1명꼴이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2년 전에 88명 가운데 1명꼴과 비교하면 30%가 늘어난 겁니다. 성별로는 남자 어린이가 41명 중 1명, 여자 어린이는 189명 중 1명꼴로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4.5배 많았습니다. 자폐아동의 지역별 분포 편차도 컸습니다. 조사 대상 11개 주 가운데 엘라베마주는 175명 가운데 1명꼴인 반면 대도시인 뉴욕 주변 뉴저지주는 45명당 1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능지수는 자폐아동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또래 비자폐아동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자폐 증세는 보통 2살 때부터 나타나는 만큼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바다로 쐈는데요. 이 도발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특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태수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는 1시간 전쯤에 시작됐습니다. 미국 요구로 소집된 오늘 회의는 안보리 소속 15개 나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re talking to our partners on the Security Council particularly right now, but also our other regional allies to determine what the best way is.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번 안보리 논의와 관련해 어제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나 규탄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2006년과 2009년 세 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KBS 뉴스 박태섭입니다. 한국이 오래전 핵 개발을 추진할 당시에 한미 간의 외교적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미 국무부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대 한미양국의 외교 갈등과 관련된 기밀 문서들입니다. 한국의 핵 개발을 막는 과정에서 있은 한미양국 고인사들의 대립과 갈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보고서는 1974년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인가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1975년 8월에는 포드 대통령 지시를 받은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이 직접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 개발은 소련의 핵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구호 발동 등에 강력 반대했던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군 카드를 밀어붙였고 한국 정부의 핵 개발 카드가 철군을 막았다는 사실도 미국 일순센터와 박진 외대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핵 개발을 놓고 한미 간의 팽팽한 외교적인 줄다리기가 있었고 그 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중단이 되고
한미 간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밀 자료들은 한국의 핵 개발에 미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DJ 납치와 문세광 사건으로 대립이 극심해진 한일 관계를 요즘처럼 미국이 적극 중재했다는 문서들도 공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인 엄마가 이 식당 직원의 신고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헌데 이런 신고를 했다고 이 직원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 수유 사건은 알칸소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어린이와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타샤가 논란의 장본인. 타샤는 장례식에 다녀온 뒤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맥주 두 병을 마시고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식당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타샤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I did breastfeed. I don't know. I didn't know it was illegal. If I knew it was illegal, I wouldn't have done it. 하지만 신고를 한 여직원은 주제넘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해고당했습니다. If I was ever in that situation again, I would still do the same thing because that baby couldn't speak up for itself. 미국 소아과 협회는 음주 수유가 아이의 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알코올이 직접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The levels of alcohol in a mom's breast milk rises along with the levels of alcohol in a mom's blood. 28살 엄마 타샤의 사례는 주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미국 내에서 음주 수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YMCA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3가와 옥스퍼드 코너에 자리 잡은 앤더슨 멍거 YMCA는 총 3만 스퀘어피트 크기의 종합체육센터로 피트니스와 레크레이션 센터 그리고 수영장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We're trying to be more of a community space, multi-use rooms that are built, have the ability to change in the future as we evolve. That's what the Y needs to do. A successful Y will evolve with its community and meeting its needs. 매년 타운 인근 주민 2만여 명이 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완공으로 2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전망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